KBS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전국 시청률 20%대를 유지하며 수목극 1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. 어제 방송된 공주의 남자는 21.8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활에 맞은 문채원이 의식을 회복하는 모습과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는 데 성공하는 김영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보스를 지켜라는 15.3%, MBC 지구는 못 살아는 6.3%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는데요. 공주의 남자는 드라맥스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